2022년 2월 4일 드디어 세계인이 기다리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직접 참석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월 20일까지 91개국 약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스포츠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써 베이징은 2008년 하계, 2022년에는 동계올림픽을 한 도시에서 개최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1회 올림픽을 개최한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했으며 그 뒤로는 국가명 첫 글자의 획수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참여했으면 큰 대회 획수가 3회이므로 그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입장할 수 있었으나 중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73번째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한두 개를 얻어 종합 15위권에 오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지난 대회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던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의 내분, 세대교체 실패 등의 원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이 중국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큰 악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개막식 연출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나온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복 역시 자신들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반 중국 인민들도 그런 관념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20세기부터 중국에 자리 잡은 조선족을 앞세워 한민족의 문화를 중국 일개 소수민족의 문화로 소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마침 한국의 문화체육부 장관 역시 현장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별히 항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